뭐 통합 과목을 한다 이런 것은 통합 과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통합 과목을 방해해.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내가 무슨 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단 공부가 시작되면 느낌이 없을 때 이미 통합 과목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digit by digit calculation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중국어로는 개평법이라고 그러지. 니네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equation이 뭐야? 방정식이지. 그러면 방정식이라 그러는 게 방이 뭐야? 모방자잖아. 뭐가 난 거야? 다시 말해서 사각형을 의미해. 그러니까 사각형을 기준으로 모든 거를 갖다 정한다 하는 게 바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사각형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야. equation이란 뭐냐면 같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가 요렇게 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뭐 어른들은 30평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30평 아파트를 요렇게 재서 30평이 아니라 이걸 전부 뭐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100제곱미터 이렇게 쓰라 그러면 100제곱미터라 그러면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10미터란 뜻이야.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사각형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러면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워, 그지? 길이하고 높이가 베이스하고 하이트가 10미터씩이에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예요. 금방 되는데 현관에서부터 신발자까지는 몇 미터고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하고 나면 아, 저 아파트인가 큰지 작은지 전혀 느낌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접근하는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은 편한 방법이지, 어떤 거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방정식이라 부르는 것이 금방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x좌승 마이너스 4는 equal 0 이렇게 말한다면 x squared는 이쪽으로다가 이거를 이렇게 transfer 시킬 수 있지. 그러면 4가 되면 x는 plus minus 2라고 우리가 값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x 값을 찾아냈지. 그러면 방정식을 푼 게 되는 것이. 요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요 답도 어때? 답도 우리가 방정식의 답은 루트라고 해. 그래서 루트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하, 푸르란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자, 이 개평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카르티젠, 그지? 카르티젠 스페이스를 배웠어. 그렇듯이 선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 그러니까 선은 뭐야? 라인은? 라인은 이게 프로덕트가 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에어리아가 돼. 이렇게 됐을 때 에어리아 라인의 스퀘어드가 에어리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에어리아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냐는 거야. 라인을. 그지? 여기에서는 라인을 갖다 스퀘어드 했으니까 라인 타임스 라인이니까 라인 타임스 라인이니까 이게 에어리아야 이렇게 쉽지만 에어리아를 보고 라인이 뭐야 라고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런 것처럼 10, 10, 3, 3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쉽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면 이것의 스퀘어는 1, 4, 3는 9, 16, 25, 36, 49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사이에 이게 인터절면 정수면 이 사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쪼로록 빈틈없이 있는데 이쪽에서 squared 된 것의 number들을 보면 1에서 4, 그 다음이 4니까 2와 3가 빠져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5, 6, 7, 8이 빠져있고, 그지? 이런 게 빠져있는데 이랬을 때 7의 square root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2와 3의 중간에 있어야 되지, 그지? 이게 문제인 거나 2 또는 3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4에 4에 이렇게 되거나 9에 a half가 power면 그러면 바로 요게 나오면 되겠지, 그지?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요 수가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 x를 넣어보자. x squared 또는 파워로 표시하면 x times x지. 이게 7일 경우에 이 x는 얼마냐는 거야. 다시 말해서 x의 squared가 7이니까 x라 그러는 놈은 7의 a half power일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해가 안 가면 안 가요. 너무 빨라요. 얘기해야 돼. 아, 저거 녹화해 놓은 다음에 이따 끝난 다음에 나는 그걸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의 그 단점을 갖다 인정해 버리는 거야. 너네가 강의 봐서 하는 거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뭐야? 그때그때 질문할 수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니네 강의에서 그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강의를 들어서 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없이 어떤 사람의 강의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스스로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거짓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이게 녹화 중이니까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약간 들어가지만 보통 때 우리 수업 시간에서 하는 것처럼 얘네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 너네끼리 대화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상대판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있으면 매우 실력이 뛰어. 자, 보자. X의 스퀘어가 됐을 때 그때 7이라면 X는 7의 power of a half지. 그지? 자, 요거는 이해가 되나? 빨리?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찾아내는데 야, 7의 to the power of a half를 갖다가 한데 그러면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보니까 2는 4, 4, 2, 2 times 2는 4인데 3 times 3는 9이네. 그러니까 7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4점 몇일 거야, 그지? 이렇게 나가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지? 아니 4점 몇몇이 아니라 2점 몇몇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digit by digit 수로다가 한번 풀어보자. 7 한번 풀어보자.
7. 그러면 요렇게 하고 2 to 4G. 2 times 2 equals 4G. 그러니까 이쪽에 두 가지 이 계산을 해 나간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이렇게 벽을 하나 세워. 그리고 같은 것에 자, 2는 4. 그지? 2 times 2 equals 4야.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놈을 여기에도 쓰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그은 다음에 앞에 건 플러스 뒤에 건 마이너스. 그지? 자, 플러스 하니까 몇이 돼? 4가 되지. 마이너스 하니까 뭐가 돼? 3가 됐지. 자, 여기에서 4가 3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나누기하고 다른 건 나누기에 여기에 0을 붙이지. 그런데 이거는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이것에서부터 요것 하나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요거 두 개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두 자리씩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자리씩 가는 거야. 우리가 요거 한 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스케일러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자리를 가지고 방정식으로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두 자리씩 가야 되는 거야. 요것과 요거. 그래서 두 자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4에 일단 한번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 다음 수에 뭔가를 집어넣고 그 수만큼을 요렇게 써서 이40몇 되는 거를 이만큼을 곱했더니 300을 넘지 않고 거기에 제일 근접한 수야. 그러면 뭐가 되겠나? 46? 그렇지. 한번 해보자. 662, 36, 462, 20, 24잖아. 그럼 6이네? 303인데? 아, 여기가 60. 66이 366이지. 야,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나빠 빨리 갖다 버려, 선생님. 662, 36, 462, 24에서 27이 되네. 그래서 276가 되었어. 여기는 뭐라고? 6, 6 집어넣고 한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때? 52지. 요거 더 이상 건드려 못 건드려? 일단 라인 밑에 썼으면 못 건드리는 거야. 52는. 그 다음에 요거 몇이야? 24야. 52가 24에 못 들어가지? 그지? 자, 일단 여기서 6을 써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4가 3에 못 들어갔지. 그러니까 점을 찍어야지. 여기 00 써준 게요 점과 바꾼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점과 바꾸고 요게 뭐가 됐어? 6가 되었지. 그래서 여기가 6가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6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어. 52가 24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24에 00 써주고 여기에는 또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표시해주고. 52는 못 건드려.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이거를 곱해줬더니 2400에 제일 가깝고 넘지는 않아. 3, 4, 4가 될것 같은데, 그지? 자, 524를 4번 곱하니까, 6, 9, 4, 4, 16이지. 7, 10, 4, 7이 25. 아니, 아니요. 4, 5, 4, 5, 20이지. 왜 4, 7이 됐어? 어?
하트리 선생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아직 못 외워. 빨리 갖다 버려. 자, 선생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외우려다가 정말 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머릿속에서 더해서 뭐 4, 9 그러면 4를 10번 더해 40은 40이니까 거기서 9니까 4를 하나 빼니까 36이구나 해서 4, 9, 36 이렇게 계산했어.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있어. 그러면 21, 7, 6가 맞냐? 어? 아니야? 2096이야? 이야, 큰일 났네. 그러면 다시 해보자. 2096야. 그러면 여기를 몇이라 그랬지? 4? 그럼 여기를 4 적어주고 여기에 4라고 적어줘야지. 그지? 그러면 요거 더해보자. 5, 28. 요거는? 어? 선생님이 틀리니까 니네도 틀릴까 봐 겁나? 자, 그런데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또못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렇게 네모 있고 빈칸 있고 여기에 zero zero 그지? 그러면 여기에 또 빈칸 그지? 요 세 개의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 그지? 5야? 5 해보면 몇 나와? 26,000? 425야? 몇이었었지? 5? 그러면 55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5290 여기까지 갔어. 이거 또못 건드려. 요거는 뭐야? 3975야? 그러면 이거 갖고 또못 들어가지. 그러면 또 여기에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00 넣는 거야. 알겠지? 이제 조금 이제 고생을 하거나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2.645가 7의 뭐야? 스퀘어루트야. 이렇게 계속 찾는 법이야. 그래서 이게 계속 나가잖아? 무한대로 나가. 무한대로 나가면 이거를 뭐라 그래? 무한소수지. 그렇지? 그런 수를 뭐라 그래? Irrational number라 그래. 그래서 이성이 좀 없는 수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 뭐가 이성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무리수가 되어버린 거야. 유리수라 그런 거는, 자, 우리가, 무한소수. 그지? 무한소수는 영어로 뭐라 하면 될까? 예? 인피니테스모? 인피니? 인피니트, 그지? 인피니트 데시멀. 발음할 때 조심해. 금방처럼 인피니테시멀로 발음이 살짝 틀리면 가장 작은 수지. 인피니트 데시멀. 그러면 무한소수야. 요 중에 무한소수구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rational number고, 하나는 유리수에 들어가고, 하나는 irrational number에 들어가.
어떤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어떤 부분이 있어? 인피니트 데시멀에서 그렇지 리피팅 하는 부분이 있지. 리피팅 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36 아 지금 6.54321211111 이게 끝없이 나가. 그지?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무한소수야. 영원히 간다는 거를 알고 또한 맨 마지막 숫자는 1로 끝난다는 걸 알고 그 전 숫자는 2로 끝난다는 것도 알아.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irrational 하기가 그렇지. 그지?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누면 0.33333 이럴 경우에는 니네가 어떻게 표시하나? 0.3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닷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3이 반복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35에 닷을 이렇게 붙이면 무슨 뜻인가? 1.2353535353535. 이렇게 리피팅 하는 부분에만 요거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영원히 가더라도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은 5일 것이고 그 전의 것은 3일 것이고 또 그 전의 것은 5일 것이고 또 그 전의 것은 3일 것이다 라는 거 우리는 알지. 그래서 이렇게 repeated 되는 portion이 있는 part가 있는 이러한 infinite decimal은 우리는 rational number로 집어넣는다. 알겠지? 그래서 rational number의 definition이 어떻게 나와 있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이거야. 이게 바로 0.33 그러면 끊임없이 가지만 이거는 이런 것들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10 over 3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infinite decimal이지만은 repeating 하는 part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분수도 fraction도 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rational number 우리가 아는 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게 non-repeating 그지? non-repeating part repeating 하고 있으면 끝이 어딘지 뭐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다. 그래서 irrational number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원히 나가면 irrational number예요. 그지? 그 root 그지? square root of 2 이거 풀어보면 풀어보면이 아니고 이 뭐 끝이 없이 나오니까 다 풀어볼 수는 없지. 그러나 아 이게 무리수라는 거를 증명할 수는 있어. 그지? 이게 무리수라는 거를 어디서 증명했어? Pythagoras 그지? Pythagorean school에서 그 했지. 자, 요번에 좀 큰 수를 한번 해보자. 어떤 수? 777?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놓고 뒤에서부터 두 개로 잘라야 돼. 그러니까 7을 먼저 얘기를 해야지. 7은 2 세 군데 써주고, 그지? 2 times 2 equals 4 이렇게 써주고 줄을 쭉 꺼진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여기는 몇가 되나? 4, 여기는 3 이렇게 됐어, 그지? 4가 3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7, 7이 내려와야 돼요.
알겠어? 점은 아니야. 아직 영영이 안 붙으니까. 그러고 여기에 뭔가가 붙어요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는 이 숫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세 개의 숫자는 같아야 되지. 그지? 자, 몇이 들어가면 될까? 세븐? 그래. 그러면 세븐을 집어넣어보자. 세븐을 세 군데로 딱 집어넣어. 자, 답이 뭐야? 329이야. 그러면 요렇게 줄을 긋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는 몇이 되나? 54가 되었지. 그렇지? 요거는 더 이상 안 변해. 그지? 그리고는 요거 요세 군데다가 집어넣는 거를 자꾸 습관화시켜야 돼. 안 그러면 잘 푼다고 신나게 잘 풀었는데 위에 뭐지? 그러면 그것도 괜히 따지다가 실수하고 이러니까. 자, 요거는 몇인가? 8, 4. 그지?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54가 can't find any space for him to 그지? be fitted in here.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00을 찍으면서 여기에는 점 다트를 찍어주는 거야. 포인트를. 그러고 나면 여기에 54는 못 건드린다 그랬지? 여기에 요놈 그어주고, 여기에 요놈 그어주고, 여기에 요놈 그어주고, 몇이 들어가야 되겠나? 8. 그러면 8, 8, 8. 팔팔한 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4, 4384. 그지? 그러면 이렇게 긋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것보다도 니네가 자꾸 처음에 봐서 헷갈리는 건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몇번 풀어보면 익혀질 거야. 그리고 가끔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줄게. 그래서 풀어보고 하면 풀어보는 와중에서 이 풀어놓은 방법도 기억하지만. 아하, 요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에 발전하는 머리, 그지? 정교해지는 머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해보니까 어때? 5, 50, 6네. 이제 요거 더 이상 못 건드린다 그랬다. 얘는 몇인가? 400? 16. 이렇게 됐어.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얘한테 못 들어가네? 그지?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00을 집어넣은 대가로 이 다음에 요걸 펴주고 그러면 여기에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갈 놈이 또 생기는 거겠지. 그지? 몇일까? 7. 그러면 여기에 7 집어넣고 7 집어넣고 요렇게 한 다음에 얘는 몇이야? 38,909, 969. 요렇게 해놓고 나니까 얘는 몇이 돼? 요 옆으로 옮겨가자. 얘는 몇이 돼? 5,574가 되었네. 그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 2,231. 선생님, 니네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안에 못 들어가. 2,731. 아이, 이걸.
2631? 자, 2631이야. 요게 요놈한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다 또 요만큼 해주고, 여기다가 해주고, 여기다가 해준 대신 여기에는 00을 붙여줘야지. 여기까지만 해보자. 몇? 4. 그러면 답이 뭐야, 여기에는? 22만 2976이야? 이야.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55748. 얘는 44만 124. 어우, 또 못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어줬어야지, 그지? 자, 여기에 또 요렇게 해주고, 여기에 해주고, 여기에 해주고, 그지? 요렇게 해주고, 여기에 00 붙여주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27.874까지 우리는 풀었어. 자, 27.874를 자승해봐. 계산기로. 몇 나와? 27, 응? 응? 계산기로 해봐. 캘큘레이터로. 776.9598. 봐, 비슷해졌지? 그렇게 해서 계속 풀어나가면 전부 777에 가까워질 거야. 알겠지? 이제 무한이니까 계속 가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거 한번 슬쩍 조금만 푸는 방법만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본 다음에 한번 이런 건 어떨까? 3 5 4 2 9 어려울 것 같지? 아니야, 두 개씩 자르기 때문에 안 어려워. 똑같아. 자, 이제 봐봐. 3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1, 1, 1이야. 알겠어? 그럼 요거는 뭐가 돼? 2가 되지. 요거는 1이 되니까 2가 되지. 5, 4, 2, 9지. 그지? 그런데 2가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나 들어가나? 들어갈 것 같았으면 이 자릿수에서 끝났지? 네. 이 자릿수에서 계산해서 못 들어갔는데 여길 또 들어가면 그럼 또 들어가면 2는 1이네.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서 플러스 1에서 2가 되고 여기 2 되네?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못 들어간 거야.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느냐? 봐봐. 얘 건드려, 못 건드려? 걸어서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얘를 건드릴 수 있으면 그대로다 이 1은 2가 되지. 근데 못 건드리니까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2가 되는 거지. 20 몇이 어떻게 2가 되니? 그렇지? 그래서 20 몇이 몇을 곱하면, 다시 말해서 몇을 곱하면
여기서 남은 게 뭐야? 254지. 254에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느냐 찾는 거야. 한번 해봐. 20 몇이 몇 해면 254에 가까운 거야? 9? 그러면? 28? 28 했더니 몇 나와? 224? 그러면 여기에 8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좀 아니다. 1, 18이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그럼 몇 것이 돼? 36가 되고 요거는 3029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5에 집어넣으려니까 36도 안 되고 여기에 또 하나 뭔가 들어가는 거지. 360에 뭐를 곱했더니 3029에 가까워. 또 8이야? 또 8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몇 나와? 2944.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더하고 또 빼고 그러면 376 하고 요 그러면 뭐 2,000도 아니 이거 35일 것 같은데 80? 아 85 그지? 그러면 85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건가? 점 그지? 점 찍고 00 해주고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몇 나와야 돼? 2야? 2겠네 딱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7524 그러면 또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고 2 여기 써주고 그지? 응? 자 어쨌든 이렇게 푸는 거야. 또 하나만 더 풀자. 어떤 거 푸냐면 이런 거 한번 풀어보자. 0.35의 스퀘어 루트. 0.35에 그러면 요렇게 해주고 뒤에서 두 자리 잘랐지? 에메? 끝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0 0은 0이지. 0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더하니까 뭐가 돼? 0이 되고 요건 빼니까 0이 되고 다만 뭐만 생겼어? 앞에 0으로 시작되는 것만은 확실해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0이니까는 35가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요거 못 건드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숫자가 생기지? 1, 2의 숫자가 생겨서 0이 되는 건 없지. 이것도 0이지 않으면. 그지? 그래서 숫자와 요 점이 됐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되어서 35가 되는 수가 있을까? 없어? 66이 36 그럼 넘어가니까 5, 25잖아.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되잖아. 오, 25니까 10이 없어지네. 요거는 10이네. 그지? 이거 어떻게 해? 0 붙이면 안 돼요? 0 붙이면 안 돼? 0 붙여? 0 붙이면
그러면 0 되는데. 어? 여기에 뭔가를 붙여서 여기에 점을 아니다. 어, 이게 점이 영영 그냥 붙이는 거네. 여기 점이 이미 있으니까, 그지? 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9, 그지? 어, 이렇게 지금 붙여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뒤에서 이러한 경우는 안 해보면, 어, 이건 어떡하지라고 니네가 헷갈릴 뿐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해준 거니까 어떤 거든 그냥 이 방법으로다가 하는 거야. 알겠지? 다른 거로 어 이럴 때는 어떡하지 하지마. 그냥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여기에 빈 곳에 들어가야 되고 앞에 건 못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Digit by digit calculation. 어, 우리나라 말로는 뭐야? 개평법. 자, 개평법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알았지? 박수!